내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 공시지가도 앞으로 시세의 90%까지 올리기로 했으니 매년 역대 최대를 갱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곳곳에서 세금 부담에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포커스는 갈수록 무거워지는 종부세 고지서에 맞췄습니다. 서울 강남의 한 호텔. 하루 숙박료가 12만 9천 원입니다. 1년 365일로 계산하면 4,700만 원 수준. 앞으로 5년 뒤면 서울 반포에 있는 전용 면적 112제곱미터짜리 아크로 리버파크 주민들은 종부세로 이 정도 금액을 내야 합니다. 현재 시세의 75% 수준인 공시가는 2025년까지 90%로 올라 종부세도 올해 1,172만 원에서 4,736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. 우선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큰 부담입니다. 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60대, 70대, 80대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소득이 있어요? 집값과 공시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게 된 곳도 늘었습니다. 강변 건영과 강변 현대, 서울숲 프루지오 등이 과세 기준인 공시가 9억 원을 줄줄이 넘겼습니다. 지금은 공시가가 시세 50에서 70%가량으로 차이가 크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 90%까지 올려 격차를 줄여간다는 계획입니다.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도 지금의 서너 배로 뛰게 됩니다. 주택 가격대별이라든지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서 이에 그 균형성을 맞추기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저희가 만든 것이고요. 현재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9억 원 선인데 지금처럼 집값과 공시가가 계속 오르면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종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우선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.3%포인트 오릅니다.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는 올해 냈던 세금의 150%까지 세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집 없는 무주택자들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앞서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여기에 보유세까지 올려 주택 수요를 억제했습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을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나라에서 내는 정책을 지켜보고 집값 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. 집이 있어도 걱정, 없어도 걱정.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거나 거래세를 낮춰주는 보완 방안이 필요할 때입니다.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.